지난 3월 1일 올해도 전국에서 독립운동의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기념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한 독립운동가의 휘호비가 8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기록에도 업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유명 독립운동가의 공적에 슬쩍 끼워 넣어서 함께 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민단체와 유족의 시정 요청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상한 휘호비,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전 현충원에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친일파 김창룡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로 알려진 김창룡의 유해는 아직도 순국선열들과 함께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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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김용원 선생의 유족도 나왔습니다. 이 즈음이면 손자 김옥경 씨 부부를 분개하게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시청의 지원으로 세워진 휘호비. 그런데 정작 김용원 선생의 글씨는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다른 사람의 글귀가 또 있습니다. 한 비석이 두 사람을 기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충민유라는 글과 함께 새겨져 있는 서경은 이돈직이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나란히 세워져 있던 생애비의 앞면도 서경 이돈직의 것이었습니다. 앞면 뒷면에는 우리 할아버지 공적, 여기는 이돈직의 공적이 있는데 우리 남의 공적에다가 이돈직을 끼어여 갖고 해놓은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않는 사람 갖다가 갖다 놓으니까 나는 정말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유족의 항의로 철거된 생애비입니다. 이 생애비에는 이돈직이 김용원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이규희 씨는 이돈직도 독립운동가라고 주장합니다. 이돈직 선생이 평소에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나한테 얘기하시던 그 아주 그 저 대단한 글씨입니다. 그게 지금 기억은 내가 얼핏 생각을 안 나지만 그 늑자에다가 그래 그분 이름 넣기가 못해서 호를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호가 있더라고 그래도 호를 갖다 새겨놓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료에도 이돈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비석은 원래는 김용원 선생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석으로 세워진 겁니다.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돈직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행적이 다른 한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건 좀 의문이 가는데 아직 그 김용원 선생과 이돈직이라고 하는 분과의 관련성은 나타나는 그런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김용원 선생. 알고 보니 은평공원 이전에도 김용원 선생의 업적에 이돈직이 끼어들어가 있었습니다. 월평동에 내용이 들린 거 너 왜 그렇게 바꿔놨냐. 너들만 난 네 얘 나한테도 얘기 않고 마음대로 했더니 저기 고향하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알은 거요. 씨는 처음에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돈직이 이름이 참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양반의 계획을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면서 이상하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이런 자료를 미국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돈직 씨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90년 당시 대전시장은 김용원 선생의 묘비 앞에 선생을 기리는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97년 이규희 씨가 비문을 고쳤고 이때 비문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바뀐 비문에서는 김용원 선생이 스승인 이돈직의 동료로 대전 3.1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김용원 선생 본인도 대전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는 안 하셨어요. 일본 왕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일본을 갔다가 와가지고서 대둔산에 그때 은거하고 있다가 3.1운동을 목도를 했습니다. 수차례 이규희 씨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옥경 씨가 사비를 들여 조부의 비문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돈직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94년 세워진 대덕구 비례동산의 비문. 여기에도 의병 이돈직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김용원 선생이 참여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병을 한 건 맞아요? 글쎄, 저는 의병이라는 것보다 사료를 못 봤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헌에 이것이 나와 있는지 몰라도 저로서는 이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 문헌 자체로. 이 비석도 이규희 씨가 만든 단체에서 세운 것입니다. 단체의 고문은 이인구 씨. 그는 이돈직의 손자로 전 국회의원이자 지역의 유력 기업의 명예회장이고 그의 동생은 대전 서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비례동산 비문을 근거로 3년 후 이돈직의 공적비도 세워졌습니다. 당시 지역신문은 묻혀있던 독립운동가의 업적이 발굴되었다며 공적비 건립을 보도했습니다. 공적비가 이돈직에 확인되지 않은 업적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한 것입니다. 94년 비례동산 비문에 처음 등장한 이돈직. 97년 다른 독립운동가의 비문에 끼어들더니 공적비까지 세워집니다. 2000년에는 휘호비와 생애비도 세워졌지만 그의 업적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입니다. 했다고 주장하면 나는 한 걸로 생각하는 거고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100년 전 일을 갖고 지금 논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 이거야. 제 아무리 말해 지금 과학수사가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하더라도 이돈직 선생과 김용원 선생이 그 같이 독립운동을 안 했다는 걸 확증이라는 건 못해. 저희들도 이돈직이 애국지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추앙을 하죠. 그런데 가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못 만들 게 따로 있지 자기 조상을 어떻게 애국지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명예를 이제 돈으로 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난 2004년에도 PD수첩은 확인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동평공원 휘호비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만난 이돈직의 손자 이인구 씨. 비를 철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거를 내가 왜 해요? 내가 세운 게 아닌데 왜 내가 철거합니까? 아, 세운 게 누구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철거를 합니까? 만일 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사자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죠. 사자에 대한 명예 관계가 있으니까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방송 이후 PD수첩은 이인구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지만 승소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믿을만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휴업비와 생애비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 김옥경 씨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만들어놓고 여기는 수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돈을 350만 원 주고 여기는 950만 원 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거 있어 지금. 이규희 씨는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한다며 대전시와 서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획과 다른 사업이 있다면 시청과 구청도 나서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수년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같은 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들한테 의뢰까지도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온 공문에 의하면 아직도 시정 촉구하고 있다. 그 담당자에게 그 비문을 없애달라는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대전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장본인은 시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2006년도인가 공문 온 거 마지막으로 내가 추워도 그럴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저기 작년에도 한번 그런 공문이 날라왔길래 담당 계장 보고 더 웃기지 마. 나 이규희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일에 왜 대전시가 나서지 않을까? 그 사이 담당하는 직원이 수없이 바뀌었고 시정 계획은 늘 제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도? 알죠. 근데 왜 이거를 8년 동안 그치 그걸 이제 좀 파악을 저도 해봐야 되고 옛날 일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쯤에 그냥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말대로 몇 년을 끌어왔는데 그건 몇 년 끌어온 것이고 이제 지금 인진에서 제가 왔으니까 제가 한번 올해는 부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되는 거지. 제가 이걸 알아봤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그 대전시 관계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묵은 7년 만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할 거를 왜 안 했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잘 알지 않느냐 이인구 명예회장이 일이라 쉽지 않았다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 진실을 증언할 사람이 없어져도 비석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체불명의 비석들을 방치하는 사이 이들은 중요한 증거로 둔갑해 우리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증 자료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실제 독립운동가의 업적에 끼워넣기를 해왔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 만들어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자료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정체불명의 비석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제때 해결되지 않는 데는 관할 당국인 대전시청의 책임이 큽니다만은 이번 취재 중에 저희 PD수첩팀에게 대전시청이 상반기에 진상조사를 끝내고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용인대학교 200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한 신입생의 아버지가 불쑥 오리엔테이션장에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꼭 알릴 것이 있다는 아버지와 이를 막는 학교 측 관계자들의 몸싸움이 길어졌다. 용인대 동양무예학과에 입학 예정이던 아들은 정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지도 못했다. 뭐라고? 사정을 헤매고 지금 오늘 내려오는데도. 아들 장호는 입학 전 훈련에 참가한 지 이틀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 4년 전 운동을 시작한 후 감기 한번 앓쳐놨던 건강한 아들이었다. 안 일어날 거야? 응? 엄마랑 집에 가기로 했잖아, 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일어나고. 안 먹고 약속 안 지킬 거야. 청와대 경호원이 되겠다고 해 부모를 설레게 했던 아들.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용인대에 합격해 부모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들이다. 선배들은 엉덩이를 20여 대 때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엉덩이를 맞았다는 아들은 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을까? 그것도 단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단 말이야, 이 싸가지 놈들. 도대체 이 학교 용인대에서 이틀간 장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오전 11시 반경에 지난 20여일간 사투를 벌여왔던 용인대 신입생 강장호 군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허준호 PD, 네. 이 장호 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이제 빌었었는데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장호 군이 그래도 그동안 고비 때마다 잘 버텨줘서 네. 부모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망한 장호 군이 용인대 동양무예학과에 추가 합격생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는데 합격 통보를 받
받자마자 훈련에 참가를 했었다고요? 네. 이 학과의 한 신입생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장호군이 2월 12일자 그날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의 요청으로 바로 다음 날부터 장호군은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참가하게 된 장호군에게 선배들이 이틀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선배들의 가혹행위가 과연 알려진 대로 20여 대의 구타가 전부였는지 취재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째 되던 지난 2월 23일 밤. 아들 장호에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의료진은 장호가 그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사고 직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장호의 뇌는 속수무책으로 자꾸만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렇게까지 안 되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이제 19. 행여라도 그 아들을 놓칠까 엄마는 붙들고 또 붙들었다. 그 밤 아들은 사선에서 또 한 번 그 고비를 견뎌주었다. 대학 신입생이 단체 훈련을 받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또 구타 악습 때문은 아닌지. 2월 14일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장호의 허벅지와 엉덩이에선 넓게 퍼진 피멍이 발견됐다. 장호의 몇몇 선배들과 학교 측은 구타 사실을 이내 시인했다. 장호가 훈련에 참가한 것은 2월 13일, 14일 이틀이다. 제가 아빠를 때린 게 헤드에 있거든요. 그 사고 전날에 그랬고요. 사고 당일에 장호를 구타했다고 시인한 선배는 두 명이다. 어설퍼 찾았는데 고정치서 하니까 장호가 눈 뜨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며칠 아실래 딱 제가 마이스 때리기 전에 장호 10대 맞겠습니다 해갖고 딱 10대 때리고 저는 진짜로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거의 15대 안 오고 한 10대 정도.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이것이 장호가 훈련을 받았던 용인대학교 내의 실기 도장이다. 한켠엔 기자재실이 따로 있었는데 선배들의 구타는 여기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장호가 어떻게 얼마나 당했는지는 식물인간이 된 그만 알고 있다. 장호처럼 기자재실에서 선배들에게 구타를 당해본 다른 신입생들의 증언이다. 야구방망이 났어요. 강목 같은 거? 강목이 아니고 야구방망이에요. 강목이랑 굵기 자체가 틀려요. 뭐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손바닥으로 비싸게 때리든가 주먹으로 얼굴 때리든가 뭐 갑바 같은 애를 때리든가 발차기로 그냥 부딪히든가 뭐 여러 가지가 괴롭힘이에요. 실제 기자재실에 대걸레엔 막대자루가 없었다. 후보 입학생이던 장호는 2월 12일 합격 통보와 함께 당장 훈련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밤 전주집을 떠나 상경한 장호는 2월 13일과 14일 선배들에게 집중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장호 뒤에 예비가 듣고 싫었는데 장호 좀 바뀌시는 장호 좀 가가지고 장호가 많이 당했어요. 엉덩이와 허벅지 20여 대만 때렸다는 선배들. 장호는 왜 뇌출혈로 식물인간까지 돼버린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한 신입생에게서 선배들이 때론 머리를 가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장호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대폭 선배들에게 머리를 구타당했기 때문은 아닐까. 머리야, 머리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애가 약간의 뇌출혈이 오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외상은 물론 뇌 근육층엔 피멍도 없다고 했다. 구타로 인한 뇌출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담당 의사는 외상을 남기지 않은 채 머리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자극에 주목하고 있었다. 머리뼈는 가만히 있는데 뇌가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밀려갑니다. 밀려가면 이 뇌랑 머리뼈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때 혈관이 하나 끊어지는 겁니다. 장호도 마찬가지지만 최수 선수도 이거는 반드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극이 있어가지고 뇌하고 머리뼈 사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출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건. 훈련 도중 장호의 머리에 가해진 어떤 자극.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사고 당일의 상황을 쫓아보기로 했다. 2월 14일 오후 4시 16분. 119 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용기학교 부소대야, 민수부장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지금 운동하다가 네. 지금 애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기절 상태거든요. 그 용모 도장이에요? 예,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심장과 호흡이 멎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된 장호는 뇌출혈이 발견돼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사고 당시 연구실에 있던 김모 교수는 전화를 받고 도장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모르니까 뒤로 낙법을 두 번 쳤다고 얘기를 해요. 아, 두 번? 네, 낙법을 쳤고 그러고선 조금 이상해서 앉혀놨대요. 그랬더니 좀 호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 연락한 거예요. 아니 오가곤 삼촌. 낙법이란 유도에서 매치기를 당하거나 또는 넘어질 때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장호가 훈련 중 후방 낙법을 두 번 친 후 쓰러졌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1988년 올림픽 유도 금메달 리스트인 김재엽 교수를 만났다. 낙법을 두 번 치는 동안 장호의 머리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m에서 뒤로 떨어질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도를 한 사람은 몸에 배어 있단 말이죠. 유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은 또 낙법을 오랫동안 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머리를 들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낙법을 칠 땐 본능적으로 머리를 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 장호는 중학교 3학년 때 유도를 시작했다. 현재 유도 2단, 또 용인대가 개발한 전통무술인 용무도 2단인 장호가 기본인 낙법에 서툴 리는 없다. 더구나 장호가 훈련을 받았던 용인대의 도장엔 국제규격의 매트리스가 깔려있다. 선수들의 안전을 극대화한 매트리스. 설사 두 번 다 머리를 찧었다고 해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진 않았다. 용인대 출신의 체육관장들을 찾아 나섰다. 학교 내 도장에서 낙법 훈련 중 뇌출혈을 일으킬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 낙법에서 뇌사까지 다친다는 것은 보통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죠. 어깨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목에 뭐 부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도 혼자 내가 여서 연습을 낙법을 친다거나 이런 걸 해서 부수는 것도 거의 99%가 없다고 봐요. 장호가 쓰러졌을 당시 도장에 함께 있던 학생들은 30여 명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결같이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다. 살아왔습니다. 여보세요? 살아왔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대로 장호의 뇌출혈은 정말 불의의 사고일 뿐일까? 장호를 면회 올 학생들을 기다렸다. 장호야 친구들 왔는데 이모야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눈이 안 감기는데 눈동자가 말라버렸어. 나 알지. 걔네들도 조심해. 장호를 본 뒤 학생들의 침묵이 깨졌다.
신입생에 대한 낙법 훈련은 평범하지 않았다. 몸을 높이 띄운 후 낙법을 치며 착지해야 하는 것. 신입생들로선 처음 경험하는 독한 훈련이었다. 오늘만 해도 진짜 숨도 엄청 차고 이 안이 진짜 터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벽이랑 매트도 딱딱하고 이렇게 5분만 치다 보면 엄청 힘들어서 이제 속도도 느려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선배들이 이제 그때부터 와서 계속 외치는 애들을 아파서 못 일어나는 애들을 계속 외치고 보통 1시간 정도 계속한 뒤에야 10여 분간의 휴식이 주어진다고 했다. 서툰데다 지친 신입생들은 바닥에 머리를 찍기 일쑤라고 한다. 자꾸 하다가 게임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 때도 원래 계속 들고 있어서 알면서도 이렇게 게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바꾸면은요, 그 다음부터 들고 친다고 해도 친 적이 있어가지고 계속 머리를 계속 많이 친다고 학생들은 장호가 사고 직전 1시간 이상 낙법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낙법 시 선배들이 신입생 도복의 띠를 잡고 몸을 뛰어올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점프를 뛰게 한 다음에 선배들 두 명이서 띠를 잡고요. 뛰어올린 다음에 땅으로 찍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은 낙법을 잘 찍는 사람이 붙이죠. 이렇게 들고 있는 벨트를 높이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또 땅에서 지면에서 그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균형을 깨뜨리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요. 착지하는 순간에 등이라든가 목 또는 뇌로 착지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네. 장호가 쓰러진 것은 오후 4시경. 학생들은 장호가 선배에게 구타를 당한 뒤 불과 3, 40분 후에 쓰러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제 경우는 다리 맞은 상태에서 우박낙법을 치면 다리 후두루두 떨려가지고 높이 뛸 수가 없잖아요. 이틀간 구타와 함께 집중 훈련을 받은 뒤 뇌출혈을 일으킨 장호. 그런데 많은 신입생들이 자신들도 훈련 중 어지러움과 구토를 경험했다고 했다. 쓰러졌는데 그리고 막 저기 점심을 일부러 못 먹는 거 안 먹는다. 우리 다 안 먹고 있어요. 막 토할까 봐 힘들어. 그래서 배는 고픈데 안 넘어가요. 학생들은 한 신입생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했다. 스팅을 몸을 스팅을 해야 되는데 스팅이 안 돼서 조금 학교는 신입생들의 고통도 혹독한 훈련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꿈에 부풀어 용인대로 달려왔던 장호. 학교는 식물인간이 된 장호가 혼자 후방낙법 두 번 연습 후 쓰러졌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후방낙법 두 번 정도로 이렇게 큰 사고에 난다는 게 좀 답답해요. 물론 뭐 전문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뭐 10cm 뛰더라도 몸이 이제 경직이 됐다든가 예를 들면 뭐 심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때는 사실 그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 남의 떼어지고 또 접시물에서 빠져든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일요일 우리는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신입생 영재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라도 장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어머니도 함께 왔다. 강구는 어제 오후 학교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응급. 영재의 어머니는 장호의 사고 뉴스를 보고 충격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고 했다. 저희는 진짜 그거 보고 막 살짝은 막 떨리더라고요. 그게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걔네 부모 입장에서 살 떨리지.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얘들 저기 아주 완전히 아침이면 거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기처럼 갔어요. 영재는 이번 입학 전 훈련을 받던 도중 여러 번 피오줌까지 쐈다고 했다. 제가 몸쪽이 안쪽이 많이
이제 안쪽에 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어주는 데 와서 싸우고. 아, 이게 터져요? 네. 피어주는 안에서? 그렇죠. 이쪽 밑에 다 터지고. 그런 친구들 많았나요? 네. 학생들 중에? 안 그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입원시키려 했다. 그러나 영재가 한사코 거부했다. 훈련에 빠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물리치료가 좋은 것 같긴 되지도 않고 좀 입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학교 가서만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입원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영재는 낙법 훈련 외에도 좀처럼 견디기 힘든 독한 훈련이 또 있다고 했다. 유도 기술 중에 이제 굳히기라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꼬르고 꺾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상대방한테 많이 당해서 기절도 많이 하고 그러죠. 항상 뭐 하루에 뭐 다섯 번씩 기절하고 팔도 꺾여서 인대도 많이 찢어져. 아니 그래 기절하면 뭐 얼굴 끝에 때리는지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 일어나게 되죠. 상대편의 목을 손이나 다리 또는 유도복의 기술로 압박하여 제압하는 유도 기술 중의 하나인 굳히기. 선배들이 조륙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을 사용해 후배들을 빈번히 기절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절한 후배는 뺨을 때려 깨우고 또다시 기절시킨다고 했다. 또 다른 신입생의 증언도 같았다. 막 흘러가지고 기절시키거든요. 막 일어날 때까지 막 사람이 때리면 일어나요. 또 죽질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죠. 장호가 운동하던 고향의 체육관. 장호를 가르치던 관장은 악의적인 조르기 훈련에 몹시 의아해했다. 안 졸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걸 모를 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졸리면은 캄캄합니다. 눈이 캄캄하고 기절을 했다 일어난 거니까 뭐 한 10초 정도 기절을 했다 이렇게 일어나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침 찡합니다. 침이. 벗금이라고 좀 쫙 나다 이렇게 뜹니다 막. 관장은 그런 식으로 조르기 훈련을 했다면 그것은 훈련을 가장한 가혹행위일 뿐이라고 붕괴했다. 이 조르기가요 목 매달아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자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맨 처음에 발버둥을 치다가 계속 조르면 죽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르기가. 내가 조르는 것은 운동이 될랑가 몰라도 연습을 하니까. 졸리는 사람은 이게 운동이 아니잖아요. 뭐 졸렸다 풀어주고 졸렸다 풀어주고 그것은 여기서 뭐 이 애를 쉽게 말해서 갖고 누른 거죠 막. 김재엽 교수는 요즘 어디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다 그런 훈련은 사실 그런 훈련이 없죠.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은 내 손상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어떤 지도자나 어떤 선배들이 지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 위험한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호가 사고 나던 날인 2월 14일 오전 신입생들은 조르기, 즉 굳히기 훈련을 했다. 네, 아침에 10시부터 운동했고요. 그럼 10시부터 어떤 운동을 하는 건가요? 아, 거의 그날은 오전에 굳히기 운동을. 하나, 둘, 셋. 예. 방학 중 학생들의 훈련을 지도해왔던 용무도 협회의 강모 씨. 그는 장호의 사고 당일 오전에 굳히기 훈련은 힘들지 않은 평범한 것이었다고 했다. 유도에서는 굳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종교 투기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뭐 주짓수라고 해도 얘기도 하고 뭐 누워 겨루기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서 뭐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천천히 웃으면서. 그러나 장호가 쓰러졌을 당시 멀리서 쓰러진 장호를 봤다는 한 2학년 학생은 또 누군가 조르기로 장호를 기절시켰다고 생각했었다. 뺨을 때리면 곧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처음에 누가 좀 조르기도 했나 조르기도 기절시켰나 아니 머리도 이러고 있었는데 애가 좀 오래 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숨소리도 잘 나고 이상하네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러날 때마다 엄마는 오열했다. 살이 좀 길어가지고 그냥
아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이틀간 그런 줄은 몰랐던 엄마는 아들의 자취방에 넣어줄 세간살이를 사느라 시장만 헤매고 다녔다. 아이고 새끼. 이쁜 놈을 왜 이렇게 해놨어. 아이고 이쁜 놈을. 하진호 PD, 네.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면서 도복 띠를 잡고 양쪽에서 선배들이 높이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또 조르기를 해서 뭐 기절시키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다 그러는데, 네. 이걸 용인대학교 쪽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학교 측은 모를 뿐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일이건 모르는 척하는 것이건, 네.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올해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또 그 전에 들어왔던 신입생들을 또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게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네,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신입생들도 너무 그 훈련이 지독해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장호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는 거를 조심스러워하고 이렇게 꺼려하는군요. 네. 심지어 한 신입생의 경우 나를 때린 선배가 결국은 나를 나중에 끌어줄 선배인데 뭐 어떻게 내가 낫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찍히면은 대학생활 내내 괴로울 거라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가 난 지 20날이 지나도록 학교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용인대 신입생들 대부분은 구타와 가혹 훈련의 악습을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침묵하게 하고 있었다. 어떤 것 대신도 보내고 그러나 그렇게 입을 열지 않던 학생들도 장호 엄마에겐 이런저런 하소연을 쏟아놓았다. 원래 용대가 솔직히 남들이 몰라요. 이렇게 딱딱하게 솔직히 멋있어요. 아 근데 이전에 이런 거 알았으면 우리 알았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생각을 하면 진짜 정신병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다친 애들도 많아요. 다 팔꿈치 애들도 피하고 고민생들 수술해야 되는 것 같고, 아프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절대 자기가 먼저 아프다고 하면 나중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신입생이 식물인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신입생과 선배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2학년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잘 뭐 제가 지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선배가 후배한테 죄칭을 쓰진 않겠죠. 네. 잘 지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부상을 당했다거나 이번 훈련 과정에서 그런 학생들은 장호 외에는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지난해 바로 이 무렵 신입생 한 명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뇌출혈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에도 그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선배도 있고. 그 선배도 혹시 그런 기압이나 얼차려? 그거 말고 똑같이. 그 학생도 지난해 입학 전 적응 훈련에 참가했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병원을 통해 해당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입원하셨었네요. 7일 동안, 정확하게 8일이죠. 13일 날 퇴원하셨거든요. 저기 출혈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뇌출혈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어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 아프고 이제 구토 증상이 있고. 학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학번에 이란 학생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작년에 훈련 때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계신가요? 그 뭐 이제 오래돼서 근데 뭐 말은 조금 뭐 이렇고 저렇고 있었지만 뭐 큰 뭐 어디 문제.
지난해 사고에 학교가 제대로 나섰다면 어제 장훈은 꽃다발을 안고 용인대 입학식에 서 있진 않았을까. 현재 장호 사고와 관련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훈련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발생 20일째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학생들은 학교에도 진술서를 써냈다. 그런데 학교가 원한 건 특이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썼던 진술서와 똑같은 내용을 쓰라고 했다는 것. 누가 쓰라고 했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선배가 쓰라고 했다고. 사고 당시 또한 이번 입학 전 훈련 기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학교는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 더구나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할 동양무예학과의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써낸 진술서를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몇 명 정도가 그 진술서를 혹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예. 막 저희도 몇 사람 건 제가 이제 봤죠. 예. 다 본 건 아니고. 예. 그렇다면 동양무예학과가 속한 용인대 무도대학의 책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교 쪽에서는 이번 사고 뭐 진상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사고가 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 현장에서 이제 직관도 그 교수한테 훈련 내용을 들어봤고요. 오전 훈련하고 오후에는 개인 자율훈련이다. 혼자 연습하다가 쓰러지고 그걸 발견을 하고. 연습도요. 혼자만의 연습인지 또 주변도 각자 자기 연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작 19. 이제 막 용인대학교에 첫 발을 디디려던 신입생이다. 총장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용인대 총장은 PD 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총장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당 학과에서 책임질 문제라고도 했다. 학교 차원에서 조사해볼 계획이나 의지는 없어 보였다. 진술서에서도 뭐 저 재학생들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조사 대인을 받으니까 학교가 지금 뭐냐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돼버린 신입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 학교. 신입생들에겐 무력감만 심어놓았다. 영원해. 진짜 절대 안 없어져. 장담해야 된다. 이건 그리고 항상 매년마다 솔직히 다 있었거든. 뉴스에만 안 나도, TV에만 안 나도 지금도 맞는 애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빠따가 맞고 있을 거예요. 뭐야, 안 하고 집에 갈 거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야? 아무도 아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몸이 죽어가는 아들과 마음이 죽어버린 엄마는 지난 20알을 외롭게 견뎌왔다. 장훈아, 엄마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알았으면 뭐하러 학교를 보냈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면은 혹시 안 될까 봐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그냥 오늘 아침 11시경 장호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장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더 고통스럽지 않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위로하며 엄마는 깊은 입맞춤으로 아들을 그렇게 보냈다.
하진우 PD. 네. 뭐 신입생이지만 제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 교수, 학장,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있고 도대체 뭐 이런 학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호군이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그 고비를 겪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네. 세상에 나와서 너무 짧게 살다가는 아들이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데요. 네. 그런데 학교도 경찰도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결국 오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꼭 알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은데 허진호 PD, 이 사고가 난 용인대 동양무예학과의 한 신입생이 PD수첩에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왔다면서요. 네. 학교나 경찰에서 이 사건을 보다 더 전면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해 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워낙 학생들 사이에서도 쉬쉬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쉽게 나서서 증언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그냥 조용히 덮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내년에 제2, 제3의 장호군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렇게 원했던 용인대학교에 합격해서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는 강장호군.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이 무도 관련 학과로는 한국 최고임을 자부한다는 용인대학교. 진정으로 학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쉬쉬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동료 학생들 그리고 동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어느 부모가 용인대학교에 자식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인경찰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경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도록 말이죠. 끝으로 그 강장호 군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가올 총선 후보자 공천이 한창인데요. 이 심사와 그 결과를 둘러싸고 별의별 양상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염치도 인격도 내팽개치게 만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와 그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요.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